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가 마리아가 석석 달쯤 달쯤 함께 함께 있다가 있다가 집으로 집으로 돌아가니라.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가복음 1장 계속 이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가복음이 아니죠. 예, 누가복음입니다. 네. 예, 누가복음은 인간 예수, 사람 예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인자의 복음이다라고도 이제 별명이 붙여집니다. 누가는 이방인 출신으로 바울에 의해서 예수를 알게 되었고, 그가 직접 예수를 경험하지 못하였지만, 바울의 죽음 이후에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흔적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찾아다니며 인터뷰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이것은 자기와 같은 위치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방인의 눈으로 본 예수, 인간 예수가 어떤 분인지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복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인간 예수가 그 사람들에게 깊은 관심이 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이 땅의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천하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아픈 소외된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반면에 사람들은 이 땅의 힘의 질서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누가복음 전체에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복음은 역전입니다. 역전. 이 땅에서 비천하고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강한 자들로 바뀌는, 존귀함을 받는 자들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그런 역전이 바로 이 복음임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오늘 그 읽었던 이 본문은 바로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에 의해서 예수를 잉태할 것이라는 수태고지를 받는 장면이고, 마리아가 이것을 수용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이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는데요. 어제 보았던 부분에서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선택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요한을 출생하게 합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간절히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메시아의 도래를 소망하던, 간구하던 자였고, 이것이 그의 삶으로 그대로 나타나 경건하였고 의로웠고 율법으로 흠이 없게끔 삶을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준비된 자들이었죠. 열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시는데, 마리아를 선택하신 이유가 오늘 등장을 합니다. 2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도다. 30절에도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신 것에 대한 이유가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여서 예수를 잉태하게 하는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이죠. 오늘 그 이 마리아의 이름이 소개가 되는데요. 27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이 마리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이 마리아가 이제 이 헬라어로 마리아로 쓰여지는데, 히브리어로 들어가면 마리아는 마라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오아시스가 있었습니다. 이 우물을 먹으려 했는데 이 우물물이 써서 그들이 먹지 못하게 되죠. 그때 모세가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이 쓴 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지금도 그 마라에 그 우물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쓴 물을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일컫게 되죠. 쓴 물이다, 쓰다, 고통스럽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마라가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마리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았던 이유는 그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로마에 의해서 고통받고 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400년 동안 고통받던 그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의 상황을 그들의 자녀를 낳았을 때에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그 마음을 토로해 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바로 이 땅에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음하며 고통받는 이 여인 마리아, 이것을 스스로 마리아가 고백을 합니다. 48절에 보시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가 스스로 자기가 비천한 여인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갈릴리 나사렛 동네의 출신이었는데 나사렛은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매우 작은 동네였습니다.
그의 삶을 충분히 얼마나 가난하고 고통스러웠는지를 예상할 수 있는데요. 마리아가 스스로 자기는 비천한 여인이다. 나는 이 마라라는 이름 자체처럼 고통스럽고 이 인생의 비천함을 맛보는 쓴맛을 맛보는 여인이다라는 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그 자체가 고통임을 느끼고 있는 우리들이죠.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네가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이 너를 만나주시고 너를 선택한 것 자체가 큰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이전의 삶을 충분히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의 비천한 삶과 고통스러운 삶에 하나님 나라의 도래, 이 삶이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있었던 여인이죠.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의 고통을 알고 나의 이 비천함이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고 또 이 삶이 역전됐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또 우리의 역전은 어떤 역전이었냐면 돈이 많아지고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은 위치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그런 이 역전을 우리가 이제 꿈꾸게 되죠.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자꾸 비춰보게 됐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은 멀쩡해 보여도 옛날에 매우 비천하게 고통 중에 살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컴플렉스가 많았고 참 인생에 사는 의미가 없었고 인생의 목표가 빨리 죽는 거고 이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마음속에는 역전을 꿈꿨죠. 인생에 대해 비천함을 더 느낀 것은 내 모습이 내가 원하는 것처럼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왜 그랬냐면 선생님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만 막 챙기고 막 그랬거든요. 그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제가 학교가 더러운 데를 나와가지고 저희 반이요, 그 번호가 성적순으로 번호를 매겼어요. 1등이 11번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10번이 우리 반 꼴등인 거예요. 그 번호만 보면 그 몇 등인지 아는 거죠. 이제 선생님들이 고등학교 때 돌아가면서 들어오잖아요. 출석부 보면 번호를 딱 보고 아 얘가 몇 등이구나 이걸 딱 알 수 있어요. 아 예, 정말 뭐 비참했습니다. 예. 예, 이런 그 상황에서 살면서 선생님들이 그 유력한 아이들에만 관심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는 뭐 선생님들에게 이름도 불려본 적이 없고 뭐 관심의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내가 나중에 성공해서 좋은 대학 가서 학교에 다시 짠 돌아와가지고 날 무시했던 선생님들의 코를 다 납작하게 만들어버리리라 막 이런 꿈을 이렇게 저를 쓰레기처럼 바라보시는지 이렇게 모르겠지만 예, 우리 그런 마음 다 있어요. 나중에 본때를 보이리라 막 이런 마음이 있죠. 왜냐하면 내 삶이 비천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어떤 역전을 꿈꿨겠죠. 근데 이 고통하던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가 뭐냐면 예수를 잉태하게 하는 은혜였습니다. 당시 사생아를 낳는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만한 일입니다. 약혼자가 있었고 자기의 약혼자가 아닌 다른 아이를 잉태했다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브리엘은 마리아가 잉태하는 그 아이에 대한 정체를 소개해 주죠. 31절부터 33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다윗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 이름이 예수고 예수의 뜻은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그리고 다윗의 왕조 왕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야곱의 집의 왕이죠. 35절 후반부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네가 잉태하는 존재는 그냥 사생아가 아니다. 예수이고 다윗의 왕조를 이을 왕이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하며
이 예수의 잉태를 수용합니다. 비천한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그 어떤 조건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과 주님의 택하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이것을 하나님은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통하며 비천하며 인생의 역전을 꿈꾸던 우리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은혜로 찾아오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를 소개시켜 주십니다.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시는 그분의 나라는 영원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똑같이 고통받고 인생의 쓴맛을 겪고 있고 비천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예수를 우리에게 잉태시켜 주시죠. 마리아가 잉태하였듯이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때 마리아처럼 주님,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되었듯이 우리 안에 예수가 잉태되어집니다. 고통받는 우리가, 비천한 가운데 있던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므로 이제 우리는 복된 자가 되어집니다.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게 되어지자 그의 친족이었던 엘리사벳이 이렇게 읽었습니다. 42절에 보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알게 된 것 자체가 엄청난 큰 복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이전에 비천했던 삶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찬송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찬송하죠. 46절 48절까지 읽으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중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을 이루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이것이 그 자체가 엄청난 복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진정한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51절부터 53절까지 읽으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시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마리아의 삶을 가장 비천한 자에서 지금도 칭송받는 자로 인생을 역전시킨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꿔놓으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런 역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전으로 완전히 바꿔버리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가 되면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비천한 자로 무명한 자로 가난한 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되면 우리는 이 땅을 통치하는 왕노릇하는 자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미 성도님들께서 인생이 역전됨을 경험한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전은 하나님 나라를 잠깐 맛보는 미리 취하여서 맛보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가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저는 비천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정말 가장 힘들 때 예수를 알게 됐습니다. 그 청소년기에 큰 고통 중에 주님을 알게 됐죠. 제가 예수를 만나자마자 인생이 확 바뀐 건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성격이 바뀌었고 저의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바뀌었고 모든 것이 다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역시 예수를 알므로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경험, 비천했던 자가 존귀하게 되어지는 경험, 가난했던 나의 삶이 부유하게 되어지는 경험을 인생 역전을 경험한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을 땐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재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제 55절에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이런 인생의 역전,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냄으로 인하여 그 비천한 자들이 존귀하게 되어지는 이 인생의 역전이 누구에게 일어나는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어지고 인생의 역전을 경험한 모든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겠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생의 역전을 일으키신 거죠. 왜 여기서 이게 나오는가? 구약의 전체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로 이 역전의 역사였어요. 이 복음이 갖고 있는 역전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 홀로 돌아와 아무런 땅도 없었던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가나안 땅 전체를 얻게 하시는 역전을 일으키십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역전시켜서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시고 나오게 되어지죠. 다윗 이새의 아들 중에 가장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역전시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주십니다. 솔로몬 다윗의 아들 중에 막내로 태어난 가장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다윗의 후손으로 세워주시죠. 그 외에도 이 구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바로 이 역전의 인물들이에요. 사사기에 나오는 12명의 사사들의 공통점은 다 연약하고 쓸모없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죠. 단산하였던 사란을 역전시켜서 민족의 열방의 어미로 삼아주시는 이 역전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그 이스라엘 전체에게 보이셨던 그 역전의 하나님, 이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통치하시어 자기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 땅에서는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는 그 주님, 이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방으로 퍼져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역전의 복음 저에게도 왔고 바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오게 되어졌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그 어떤 공로도 없습니다. 우리는 비천한 가운데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는 간구를 하며 어딘가에 계신 그 하나님, 어딘가에 계신 그 절대자, 그분에 대한 갈망함이 우리 안에 자그마한 씨앗처럼 있을 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것을 수용한 것뿐이죠.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 이유는 그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은혜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쓰시며 하나님께서 너를 은혜 가운데 택하여 주셨다. 네가 예수를 잉태하게 되면 이 예수는 열방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예수를 영접함으로 너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어버리는, 너는 고통이었고 쓴물이었지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복되다 일컫는 여인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이것을 그들은 믿음으로 취하여서 실제로 칭송받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그 어떤 행위도 아니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취하였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영접한 것 그 자체가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 완전히 새로운 자가 되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이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는 죽음의 자녀들이 아니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셨습니다. 이제 비천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존재들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고아와 같은 자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귀한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예전엔 슬픔 가운데 죄를 뿌리며 죽음을 생각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다시 일어나 그 삶의 그 충만한 생명력으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부유해졌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한 자로 이미 칭함을 받았습니다. 신묘 막직하게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서 그 어떤 존재보다 존귀한 자라는 이 자긍심과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이 예수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로 인하여 이 가슴 벅찬 삶을 오늘도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죽음을 생각하며 비춰놨던 우리의 삶에 예수가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로 나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고 그 모든 것이 나의 어떤 공로도 아닌 주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아는 것 자체가 그분이 영접한 것 자체가 엄청난 큰 복이고 하나님의 큰 영광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로 인하여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을 얻었습니다. 비천한 삶이 존귀한 자로 변하였고 가난했던 삶이 부유해졌으며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멋지게 살아내는 하나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전체를 여전히 비천함과 어둠 속에 있는 그 영역들을 하나님 바꿔놓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